오늘 새벽 부산 앞바다를 지나던 러시아 국적 어선에서 불이 나 선원 4명이 숨졌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나머지 러시아인 21명은 무사히 해경에 구조됐는데 주한 러시아 대사가 해경에 감사 편지를 보낸다고 합니다. 하긴 국제정세와 인명구조는 엄연히 다른 문제죠. 박상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뻘건 불길을 치솟는 조타시를 향해 해경 방제함이 물을 뿌립니다. 구조대원들은 불이 난 선박으로 올라가 선원들을 대피시킵니다. 오늘 새벽 0시 40분쯤 부산 기장 앞바다를 지나던 러시아 국적 769톤급 어선에서 불이 났습니다. 배에는 러시아인 선원 25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21명은 스스로 탈출했지만 4명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데다 3m 높이의 파도가 몰아쳐 해경은 진화와 구조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국 해경은 불이 난 배를 울산항으로 끌고 왔습니다. 불이 난 지 12시간이 지났지만 배에선 아직도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해상에서 불을 다 끄지 못한 해경과 소방당국은 이곳 부두에서 남은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종된 4명은 모두 배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직 화재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저희 함정이 처음 도착했을 때 조타실 부근에서 불꽃이 있는 것을 먼저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타실 인근에서 발화가 됐을 걸로 저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생존한 러시아 선장은 신속한 구조와 시신 수습에 힘써준 해경에 감사 인사를 전했는데 주한 러시아 대사도 감사 서한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